길이 좁아요. 좁은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차들이 쪼로록 주차돼 있고요. 차오네요. 뭐 하노 이거? 아이고, 왜 가까이 비켜? 에이, 사고 났네. 아, 뭐 하노 이거? 아이, 차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어떡해? 저기 보행자가 있어요. 그럼 좀 기다리지. 근데 그걸 뚫고 오네요. 자, 여기에서 뭐 하노 이거? 아, 참. 아이코, 부딪혔습니다. 아, 사고 직후에 블박차 움직이지 않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난 여기까지 비켜, 이렇게 비켜줬는데, 옆에 벤츠도 이렇게 지나갈 공간이 됐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네요. 이게 블박차예요. 블박차는 옆에 이만큼 피해줬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50대 50을 얘기한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는 50대 50을 얘기합니다. 예, 지인의 사고인데요. 아니, 그냥 서로 일반적으로 저 중앙선도로에서 오다가 서로 부딪혀서 5대5가 맞겠지만, 근데 나는 이렇게 옆에까지 비켜줬는데요. 보행자 있으면 잠깐 멈춰야죠. 거길 뚫고 들어오다 사고 났습니다. 이번 사고 50대 50 맞습니까?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50대 50 적당하다? 100대 빵이어야 된다? 아, 블박차도 좀 잘못이 있다. 블박차도 한 20%, 많으면 30% 있을 것 같다. 투표 시작. 50대 50 적당하다는 분이 계시네요. 50대 50 적당하다는 거는 아니죠. 예, 여러분들은, 아, 내가 저렇게까지 피해줬는데 어쩌란 얘기야? 난 이게 뭐 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피해줬는데. 그래서 100대 빵이지가 50%. 블박차도 좀 잘못이 있어가 48%. 여기서 좀더 피해줬으면 어땠을까요? 뭐 하나? 저거 할 때요. 아,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아, 피할 때좀 확실하게, 에이씨! 하면서, 예? 빵! 하면서 좀 더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 상대차 이렇게 넘어와요. 넘어오는 게 보입니다. 보이면 내가, 뭐 하노, 이거? 옆으로 좀더 확실하게, 지금 틀기 시작하는데, 좀 미리 여기서, 저차 돌 때요. 뭐 하노, 이거? 할 때요. 에이씨! 하면서, 여기 요 할머니 때문에 이 차가 이렇게, 바로 못 들어가죠? 앞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면 내가 이쪽으로 좀 피해줬으면 어땠을까요? 조금만 더 확실하게. 한 50cm만 더. 그래서 백대빵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미리 보이기 때문에. 블박차에게 한 20에서 30% 정도 있어 보입니다. 평택털보님께서 먼저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명예답변위원. 아, 블박차도 한 30% 정도 잘못 있어 보이네요.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경우 대인 없이 렌터카 없이, 그리고 경찰에 접수하면 상대가 가해 차량이죠. 대물반 백대빵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연락했대요. 상대 보험사에다가. 그랬더니, 평택털보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보험사에다 신고 안 할게. 대인 접수 안 할게. 차만 수리해 줘. 그랬더니, 신고 안 하고, 대인 접수 안 하고, 렌터 없이 수리비 100% 해주기로 했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게 현실적입니다. 과실비율은 백대빵은 어렵습니다. 여기 더 이상 또랑이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근데 내가 빵 하면서 멈췄는데 저차 계속 가서 때렸으면 그때 백대빵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 더 피할 때는 확실하게 믿더라도.